아득히 멀게만 느껴졌던 크리스마스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올해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건가 싶어 너무 심란하고 쓸쓸합니다. 제 인생엔 왜 마법 같은 일이 생기지 않는 걸까요? 날도 춥고 계획대로 되는 일도 없고 눈이나 펑펑 내렸으면 좋겠네요. 8014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간다면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마법 같은 순간도 찾아오는 게 아닐까요? 기운 내시라고 요청하신 신청곡 제가 직접 불러드리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릴게요. 연말 풀부킹 시즌이라 다들 정신 없으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자, 긴장합시다. 네. 그리고 대표님 댁에 보일러가 동파돼서 술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당분간 스위트룸에 투숙하십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마중 나갈 테니까 비행기 편명 알려줘. 너 준비할 것도 많은데 됐어. 엄마 호텔 체크인 하면서 연락할게.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는 여러분에게 어떤 한 해였나요?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간다면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마법 같은 순간도 찾아오는 게 아닐까요? 여기서 호텔 에메로스에 나 결혼해. 31일 날 너희 호텔에서요. 대표님. 방학 끝난 줄 알아. 우리 얼마 만이야? 오늘부로 2차 운전하는 거 그만뒀으면 좋겠다. 좋아한다고 이마영을. 뭐라고? 나도 호텔 가서 호캉스 하다가 투신하는 거야. 라떼. 그래도 내년 고소 운명의 고잉을 시다. 내가 그동안 여러 번 고백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용기를 못 냈어. 기라메크 홀리데이 시즌을 送る 기본의 뉴이어 러브 스토리.